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이어로 엮지는 않지만 꽃 절화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더잘될수 있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도 좀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한두단 정도면 충분히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도 네, 이렇게 정금나무를 약간 이제 펜 스타일의 그런 느낌도 나지만 꼭펜 스타일에 맞추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호리존탈로 아래로 조금 이렇게 쭉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일단 정금나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국을 요즘 수국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수국이 굉장히 싱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잎사귀는 성전에 이제 플로라품에 꽂아놓으면 좀 시들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정금나무의 그런 가지 부분에 그런 색감과 질감하고 이 목수국하고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서로 이렇게 있어도 꼭 목수국 가지인지 정금나무 가지인지 잘 표현 이렇게 구분이 잘안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흐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목수국 부분이 좀 싱그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잘못 목수국이 약간 이제 무거워서 앞으로 처질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화형을 그대로 다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약간만. 이렇게 나무 가지에 이렇게 걸려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 하면서 잎사귀 정리를 시들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목수국을 여러분들이 수국을 성전을 해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목수국은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후처리를 할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은 신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말아서요 물을 푹 그러니까 거의 입수를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절화나 그런 것도 좀 너무 시들 때는 목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물을 받아 넣고 꽃까지 전부 다 잠기게 해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놓겨내면은 꽃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물에서 또 바로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나와 있지 않도록 꽃을 꽂을 때도 물 속에다 놓고 또물 속에서 꼭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오랫동안 볼수 있어요. 근데 후처리를 안 하고서는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바로 쓰게 되면은 시들거든요. 그래서 수국은 시들어서 쓰기가 힘들다고들 많이 하는데 좀 정성이 좀 필요해요.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좀 쓰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도 조금 네, 수국을 이렇게 이제 목수국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자란을 잎사귀를 조금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수국 그 사이에 수국을 가리지 않고 수국 사이에다가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명자를 그동안 이제 받침 밑에 이제 밑받침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렇게 사용을 했을 텐데 오늘은 거의 수국을 이렇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해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래쪽으로 말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목수국 사이사이에 그리고 정금나무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네, 목수국을 이제 전체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전부 녹색 연두빛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핑크빛이 가장 좀 아름답고 화사한 그런 모카라를 한단 사면 다섯 대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대 중에 세 대를 앞쪽으로 왼쪽으로 처리하고 거기서 사선으로 가는 쪽에 조금 길이가 긴 거를 한쪽으로 하고 그래서 목수국 사이로 보일 수 있도록 네, 조금 길이를 그렇지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부분이 저희 사선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는 델피늄을 지금 여기 부분에 이제 꽃하고 이 부분에 나무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그 부분에 델피늄을 델피늄 바이올렛색 나는 거를 사선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기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델피늄을 처리하고서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에 부분에 녹색의 부분이 많이 강조됐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다른 또 녹색으로 처리하지 말고요. 그냥 꽃으로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꽃을 꽂을 때 녹색이 아래로 가고 위에 꽃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 녹색의 풍성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아래 부분에 이렇게 아주 화사한 그런 꽃들로서 처리를 함으로써 약간은 발상이 조금 평상시에 꽂은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풍성함과 또 봄의 그러한 화사한 그런 빛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꽃도 굉장히 뭐랄까 절제해서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너무 아래 부분에 강조하지 마세요. 그럼 위에 부분에 녹색의 부분이 그냥 베이스적인 그런 장식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수국의 그 풍성함을 한번 이렇게 성전에 담아보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